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감자 삶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자를 간도 맞추고요. 그리고 보슬보슬하게 삶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삶아먹기 딱 좋은 감자고요. 한번 헹궈줄게요. 깎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깎았을 때 여기는 지금 속살이 하얗거든요. 이렇게 하얀 감자 삶으면 분이 나요. 근데 깎으면 약간 누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삶는 용보다는 아마 반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삶아도 맛은 있어요. 감자는 겉만 보고는 우리가 이게 분이 나는지 안 나는지 분간 뭐 하잖아요. 이렇게 홈 파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상했거나 아니면은 삭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홈을 파시면 돼요. 한번 깎아볼게요. 요즘은 감자가 사서 바로 따뜻한 집안에 들어오면 핵감자인데도 바로 삭이 나요.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감자는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요. 고구마는 차가운 데서 보관하면 안 되는데 감자는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봉지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이제 삶아야 되잖아요. 감자를 물에 잠길 만큼 담아야 돼요. 완전히 넘치도록 담지 마시고요. 위에 감자가 약간은 이렇게 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간을 맞아요. 물이잖아요. 이 물에다 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자를 항상 정확한 그램에 정확한 물량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자는 때에 따라서 뭐 5개도 삶을 수 있고 50개를 삶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물을 간을 맞추시려면요, 이렇게 감자를 삶을 물량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덜어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저는 안 덜어내고 여기서 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간을 타서 맛을 보거든요. 네,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다가 덜어보겠습니다. 1리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을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소금을요. 우선 반 스푼만 넣어볼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맛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짜면 안 되고요. 조금 간간하게 타야 되거든요. 드셔보시고 간이 내 입에 어느 정도 맞다, 간간하다 싶은 만큼만 타시면 돼요. 단 걸 넣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삼성당이나 유수가거든요. 이게 가장 끈적하지 않고 제일 좋아요. 우선은 제가 이만큼 넣었거든요. 약간 넣었는데 이것도 타서 또 먹어봅니다. 아주 달면 안 되고요. 너무 안 달아도 안 되고 적당히 약간 달게 넣어줍니다. 조금 더 단맛을 원하면 삼성당을 이만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삶아 놓으면은요, 감자가 싱겁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삶아지거든요. 이렇게 부어서 일단 이렇게 끓이는데요, 감자의 굵기에 따라서 30분, 40분 걸리는 게 틀리거든요. 오늘 제 감자는 한 30분 뜸들이고 한 40분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강불이고요. 조금 이따 끓으면 아주 약하게 좀 약불로 바꿔주겠습니다. 물을 좀 낮춰줄게요. 이제 한 10분 지났거든요. 근데 끝에 살짝만 들어가요. 어림없는 거죠. 한 30분은 끓여야지 쑥 들어갈 거예요. 반쯤 들어가네요. 반쯤 들어가면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 찔렀던데 또 찌르면 아프니까 옆에 아이를 찔러보겠습니다. 아, 이제 쑥 들어가네요. 불을 끄겠습니다. 자, 요거 할 때는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냄비가 뜨거우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불 껐거든요. 이거를 물을 이렇게 감자 물을요. 이거는 버릴게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소금과 그 삼성당을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는 버려집니다. 자, 이제 불을 켜는데요. 불을 낮춰주는데 아주 약하게 제일 많이 낮춰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냄비가 두껍거나 얇은 차이거든요. 냄비가 얇은 거는 빨리 눌어요. 근데 냄비가 저처럼 조금 두꺼운 거는 조금 덜 눌거든요. 그러니까 냄비의 두께가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도 냄비가 얇아도 감자가 눌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불을 정말 많이 낮췄습니다. 완전히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조금 더 놔둬요. 2분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2분 동안에는 약 타진 않거든요. 불 낮췄기 때문에 눌거나 그 정도예요. 이렇게 2분 뒤에 넣어보면은 뽀송뽀송하게 물기가 이렇게 빠지는 게 보여요. 여기 보면 하얗게 끝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잠깐 물기를 좀 제거하고요. 물기 제거해도 이렇게만 되지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는 그 뽀송뽀송한 그거 있죠. 그거는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냄비를 잡고 마지막에는 살짝 흔들어줘요. 분을 내서
하면 맛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이제 간도 맞고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꺼내실 때는 살살. 감자를요 마지막에 뜸들이다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많이 심하게 탄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잘 익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은 감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